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피지배 국민들의 종교나 또 언어나 문화 이런 사회 규범을 존중해주고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 자유를 허락했지만 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 로마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 그 국민 가운데서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을 세무서장으로 앉히고 그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을 둬가지고 매년 로마 정부에서 예를 들어 유대 나라는 1년에 얼마 세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그 세금 금액을 정해줘요. 그리고 세무서장에게 세금을 각 개인이나 이런 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롭게 그것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서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아주 막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서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같으면 뭐 무슨 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세무서장이 마음대로 세금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요,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름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야.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서장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막강한 이 세무서장이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리고 일정 금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신이 그것을 개인의 어떤 그런 것으로 착복하고 치부해서 엄청나게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권세와 부와 이것을 소유하고 쾌락을 누리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족의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권세를 가졌어도 부를 가졌어도 그리고 쾌락을 누려봐도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라는 분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며 또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곱 귀신이 들려서 몸을 팔고 술을 팔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그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줬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어떤 그런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마음속으로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양심의 고통, 자기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정말 피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했는데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 양심의 고통 그리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예수를 만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가 이 여리고성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키가 적어서 아무리 뭐 이렇게 해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언제 나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몰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궁리하고 찾아봤어요.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쭉 앞으로 그 가고 있는 방향에 보니까 한 돌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세무사장이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키가 작고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 이스라엘에는 세 곳에 세무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고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여리고의 세무서장인 삭개오였는데 세무서장이 돌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체면이고 위신이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아니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이 삭개오가 올라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미끄러졌을 거예요. 배는 이렇게 나오고 키는 적은데 어떻게 겨우 매달아요. 올라가다 주룩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겨우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돌무화과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을 죽이며 예수님이 정말 이쪽으로 오실까 하고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오시더니 갑자기 삭개오가 그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나무 밑에 딱 걸음을 멈추시더니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삭개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삭개오에 하는 순간 너무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가뒀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사람들은 막 수군거립니다. 저놈이 어떤 놈인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그런 인간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누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인생을 살아간 동안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들, 성공의 기회, 축복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에게 온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한두 번, 많아야 몇 번밖에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내 것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삭개오는 자신에게 온 일생일대의 그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음으로 그는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행복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인생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구원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아, 나는 나중에 믿겠어, 나는 무슨 일 해놓고 믿겠어, 나는 천천히 믿겠어,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덜 바쁘면 믿겠어, 나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뒤로 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받을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 나는 천천히 예수 믿을 거야, 나는 나중에 예수 믿을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언제 믿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여러분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놓치지 말아야 될 또 기회는 어떤 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준 그분의 호의, 그분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잘 됩니다. 은혜 받아야 안 풀리던 일도 풀립니다. 은혜 받으면 잘 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받으면 힘든 줄을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게 된 자도 은혜 받으면 삽니다. 여러분, 망하게 된 자도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부족해도, 조금 어떤 것이 정말 미흡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은혜 받을 그런 기회가 있어도요, 뭐 나중에 받으면 되지 그러고 있잖아요. 먼저 돈 버는 거, 친구 만나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이런 것을 먼저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도 안 풀리고,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봐요. 얼마나 인생이 팍팍한 인생,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는지.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리 엔진을 뭐 성능이 좋은 걸 만들어 놨어도 그 안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보급소, 은혜의 전당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봐요. 은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은혜 받기에 좋은 것이 뭐냐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밤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네,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다른 주의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1년에 몇 번씩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 부흥회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은혜가 임해 병을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부흥회를 하면서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어떻게 이 부흥성회를 놔두고 1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이런 부흥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업도 다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 뭐 있으면 있잖아요, 은혜 받을 자리 안 오고, 은혜 받을 그 시간에 안 오고 있잖아요. 엉뚱한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 받지 않고 하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절대로 은혜를 나중에 받겠다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축복의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사업에 어떤 놀라운 그런 기회가 왔어. 그럼 그 기회를 붙잡아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어. 어떤 부동산 한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놀라운 기회가 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 기회를 머뭇머뭇하다가 놓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그때 내가 거기다 투자했으면 엄청나게 돈 버는 건데. 그때 나에게 사업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배팅하고 나갔으면 추진했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건데. 그 나중에 막 얼마나 아쉬워하고 여러분 후회한지만. 근데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게 이런 게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어떤 데는 사업을 통해서, 어떤 데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믿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결단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복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기회를 줬잖냐. 그런데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분별을 못해서, 네가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한테 복을 안 준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가 친척 떠나가지고 친구들 다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저 못합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지 못했을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 보면 야곱은 자기가 쌍둥이 아들 그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야곱에게 팥죽을 쓰고 있는데 달라고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으려고 팥죽을 썼던 그것을 안 먹고 형에게 주고 그 팥죽을 준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맹?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말고 안 주시면 말고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이 놀라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노라고. 성경에 보면요 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온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눈이 안 보이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도시를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정해요. 더 큰 소리로 부르죠. 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이 놀라운 기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르지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오라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순종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합니까? 네 그 집에 있는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면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과자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다할 때까지 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때 사르밧 과부는 어디? 바로 이때가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믿음으로 행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막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기회를 다 믿음으로 붙잡아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된 인생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첫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경우에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 일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 기회가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나에게 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기회를 붙들어서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엉뚱한 데 물질을 쓰지 말고 하늘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헌신하고
내 육신이 건강할 때 놀러 다니고 세상 그 즐기고 이런 데다 시간 보내지 말고 이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다가 여러분이 일을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한테 늙어가지고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주의 일을 좀 하려는데 어떻게 벌써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젊어서 그때 주를 위해 더 일할 건데 벌써 여러분 늦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열심히 나중에 물질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 가서 아 내가 이제 얼마나 이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헌신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밤은 우리가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물질이 새나가버려서 이 세상의 생을 마감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주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아니, 뭐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니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편하게 쉽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준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데 하늘나라의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인데 그걸 믿는다면 저렇게 주를 위해서 일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진짜로 믿을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만 예배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거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성장을 공부했으니까 알려면 교회에서 일꾼이 몇 퍼센트냐면 10%예요. 100명이나 하면 일꾼이 이제 교회 성장을 공부해 보면 그게 나오는데 10명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었냐면 10분의 1이에요. 통계적으로 이게. 그 교회가 1000명이라면 100명, 그 교회가 500명이라면 50명 정도가 새벽기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이걸 이제 데이터를 내가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모두가 다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고 싶잖아요. 하늘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천국의 노숙자예요. 집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과 그 빛나는 세마포와 이런 걸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꾸시꾸시한 거 천국에서. 그래도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 다행이지만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근데 우리가 영원의 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돼.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 믿는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에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흘려보낸다? 정말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그때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요 밤이 오르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믿은 다음에 뭘 했느냐,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돼. 여러분이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나면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우리 자신의 축복된 그런 인생 또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지금 다섯 가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에 어디 가겠어요? 불을 보도 뻔하죠.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그곳에서 끊임없는 형벌과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죽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서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모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할 것인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는데,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의 그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저 멀리 낙원에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던 그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지옥불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유대인이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목이 타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니? 예,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네 마음대로 재밌게 살았잖냐. 그래서 너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야, 거기.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부자가 뭐라면,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좀 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그 음부에서 이 부자는 그때 얼마나 이 정말 믿음의 소중함, 아, 이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라도 전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절대 기회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의 그런 남편이나 형제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기회를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 친구, 형제들, 이웃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언젠가 저놈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자녀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 불 속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지금 3월 31일 날 부활절인데 부활절 전도 축제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다섯 가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무슨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미루다가 그래, 머뭇거리다가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그게 기회인 줄을 몰라. 또 어떤 경우에는 기회인 줄을 알면서 믿음이 없거나 결단력이 없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오늘만 날이냐? 지금만 기회냐? 아,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해가지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거의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붙잡읍시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영혼의 때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느냐 놓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원어에 다른 말로 거기 보면 여러분 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살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아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찾아요. 여기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살아, 기회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온 그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성공의 기회,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중에 두고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